아이스커피 차가운 거. 네. 8년 전 경증치매 진단을 받은 조금숙 할머니. 오늘은 바리스타에 도전합니다. 주문을 받다 보면 간혹 메뉴를 깜빡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맛있게 잡으세요. 네, 네.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가 나와도 이해하는 게 기본 규칙인 이곳은 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기억 다방입니다. 치매 또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이동식 카페. 치매 환자도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식탁에서 냉장고로 가면 이제 뭘 꺼내러 가면 깜빡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게 걱정스러워요. 이제 이런 것도 나이 먹고 처음이니까 열심히 해보려고요. 인구 노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약회사와 함께 치매 예방 캠페인 기억다방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억다방은 25개 자치구 치매 안심센터와 서울 곳곳을 누비며 치매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나중에 두려워하고만 있어가지고는 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자기 문제를 알리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필요하다. 기업도 여기에 동참하고 여기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때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기억을 모은 캡슐에선 부모가 된 설렘과 남편을 향한 고마움 등 가족에 대한 추억이 한가득. 꼭 지키고 싶은 달콤한 기억들을 주머니에 넣어 보관합니다. 이 밖에 기억력 증진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